물회 초당서 원선비 밥상은 육군에서는 가지하고 오이가 왔고 공군 계란. 해군이 없네. 돼지가 나타났습니다. 식사 좀 하겠습니다. 고기가 최고죠. 먹겠습니다. 진짜 고기가 제일 좋아. 고기가 제일 좋아요? 이름이 뭐지? 뭐요? 돼지고기 뭐지 이게? 돼지 제육볶음. 제육? 네, 삼겹살 제육볶음이요. 요거는 달걀에 후라이. 요거는 다질 무친 거 있죠, 뭐요? 다질 쪄서 엄청 쪄서. 돼요. 이건 짠지고. 이거는 노각짠지, 그지? 네. 맨날 여름이라 그래요. 오늘은 미초당 서원에서 우리 유생들이 이렇게 먹어야만 뭐 글을 쓴다나? 끓여놓으니까 아버지하고 큰 딸, 둘째 딸 같은데? 그럼 그거 어쩌라네? 배웠다.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이거 가져요. 아, 난 안 먹어도 돼. 계란 난 드셔야지. 폼만. 폼만 잡고. 속이 안 들어? 한 자루만? 한 자루만? 고기가 17,000원짜리. 아, 비싼 거네요? 고기가. 17,000원 비싼 거지. 삼겹살 최고. 최고. 이 가지라고? 네. 먹어도 돼. 아, 최고죠. 네. 오늘이 제일 더울 것 같아. 아직 주말에 아침에 아마 33도. 아침에. 코 안 닦구나. 어? 야, 우리나라한테 텐트가 좀 놀러 댕기는 거 있지? 아주 젊어서 많이 놀아가지고. 법령이 100일 때 휴가를 맡아가지고 텐트를 가지고 흔들흔에 있어, 아들 타는 거. 그걸 강가에 갖다 놓으면 바람이 그 우로 지내가. 그때 15일씩, 아, 저, 일주일씩 다리 밑에서. 그랬댔어. 옛날에는 뭐 텐트 이런 건 별로 없었잖아요. 근데 그렇게 많이 했지. 그땐 다리 밑에 텐트. 텐트를 쳤는데, 텐트 쳤는데 요즘처럼 그런 장비가 없어가지고. 그리고 요즘은 뭐 냉장고 뭐 알죠? 그때는 어디 가려면 텐트를 있지. 찍어 와야 돼. 또 무겁고. 아니, 빌리는 거였어. 텐트 한번 빌리는지, 텐트 있는 집 있고 없는 집 있고 이래. 야, 그때 봉급 8만원 할 적에 텐트가 12만원. 근데 그걸 어떻게 사나? 한 달 봉급을 갖다 주고. 근데 저 반장은 저기 왔댔다며, 저기. 각동에. 네. 그 수준이 나쁘고요. 왜 그 낚시하러? 40년 전에 왔나 봐. 낚시하러? 아니, 휴가 왔겠지. 휴가. 이거 그, 가끔 뭐. 갔던 그 다리 밑에 있잖아. 이거 먹어, 이거 다 먹어. 저쪽으로. 텐트 치고. 옛날에 거기에 다리가 없고 그 배잖아. 그, 아니요. 다리 있었어요, 선생님. 다리? 그게 몇 년 안 됐지. 아니, 거기 말고. 어디? 그, 각동에. 예. 각동에 다리 있었는데, 그 넘어가는 다리?
아니 지금 이제 다리 하고 나서 왔나 보다. 아니 그때 40년이야. 통역이. 아니 유치원 다닐 때 고시골 건네 가는 가, 아, 오사리 가는 아 오사리 그 고시골 밑에 다리 있잖아. 각동 네네. 가는 다리. 네네. 그건 90년도에 개통을 했어. 그러니까 아들이 몇 살인데? 그때 내가 5살 됐을 때 간 것 같은데? 90년도에 개통을 했으니까 지금은 그 배가 없어. 그때는 줄배요, 줄배. 네, 줄배로, 줄배로 고시골 줄배로 돌아왔었잖아요. 고시골도 줄배고 네, 네. 각동 다리도 줄배고. 다리 했는데 어떻게 생각은 안 나는데? 여기다 고추고 다 찍어 먹어. 이거 판다빵이야? 엄청 커. 너무 상쾌가? 늦어 너무 12시 1시 사이는 밥을 먹어 이제 그렇지 이제 그럴수록 좀 땡겨 밥 먹고 하면 뭐 그냥 오사리도 늦게 왔잖아 오사리 새우기 몇 시에 왔어? 늦었어 네? 12시 전에 왔지 11시에 와서 올 왔어 11시 왔는데 그리고 딱 초리하고 카톡에는 시간을 보면 알지. 올라오고 갔어. 그러니까 지금 저 반장이 몇 시에 왔어. 어떤 일 있어 다음에는 12시 전에 와. 그래 뭐 서로 해먹고 뭘 해먹고 뭐 이렇게 하지. 그래 늦게 늦잠을 부리면 어떡하냐 이제. 전기불 끌까? 네? 전기불 끌까? 자연광은 전기세도 안 나가는데 그냥 놔둬 아니 매월당 그것 때문에 혼해 매월당 오빠는 고기 먹어 나야 매월당은 돌려 먹어도 꿋꿋해 하도 이제 만성이 돼서 아주 좋은 현상이야. 좋은 현상? 네. 뭐, 뭘 있어? 네? 뭘 있어? 선생님이 놀려도 꿋꿋하니 그냥. 아니, 놀리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말하니까 다 가만있지. 나 촬영하러 됐겠지. 거 있을라야? 참. 나 다 알아. 풍랑도 있었어? 녹수가 어디 갔는데 좋다고 매월당을 데리고 갔는데 매월대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. 어디 갔는데? 뭐지 뭐. 그래서 물어봐라. 아, 나 바빴다 이래. 바빠 있어니? 물어지다. 그거 먹어. 아니 아니 나 먹을 거야. 이런 거 맛있다.
수가 일을 한번 시켜드니 네. 일을 못 시킨다고 왜 이럴까? 이 주인이 일을 시키면 주인이 이렇게 하라면 일꾼은 이렇게 따라 한대지 그지? 주객이 넘는다고?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. 자기 일편한 식으로 하는 거야. 그럼 이제 가을에 결과를 보자. 이렇게 됐는데 결과가 매울 땅 쪽이 이렇게 졌어. 그래가지고 나무 농사를 다 버려놨다고. 그치, 밤마다 특성이 있을 거냐. 두 골로, 수년 두 골로 심어야 되냐. 한 골로 심어야만 수확이 더 많다. 이렇게 나온 거예요. 그럼 한 골로 심어보자 했는데 가을에가 수확이 반뼈 안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엄청나잖아. 진질이 나가지고 가을에 수확이 안 나는 거예요. 한 줄로 한 줄. 거의 심었는데. 근데 그때 강내 이고 비를 빌리지 않고 서 있는 상태에서 꿈을 심은 거야. 거기 뭐 누구로 심어가지고 뭐 이제 그럼 수확이 안 나는 거부터는 뭘 대구를 가지고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지. 수확이 나지 않는다. 네가 두 장을 해가지고 한 년 내고 본인이 생활을 해가지고 안 나는 거야. 주인이 그랬는데도 이게 얘는 품값 받고 간 사람이 어? 예. 네 주장을 왜 보다 펼쳐? 해달라 안 되면 해. 왜냐면 안 되면 이제 오빠가 좀 만약 본인이 그것이 혼인데도 안 나면 가을에 수확이 조금 빼 안 난 거라 안 나니까 그걸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이들 엄청 먹는다 야. 무슨 생 좋아하시는 거야? 그 비계를 먹어봐. 얼마나 맛있나. 아유, 이거 못 먹어. 어? 비계를 너무 비계야. 아, 아니 그 비계가 진짜 맛이요. 그지? 양파가 맛있어. 야, 거기 17,000원짜리 고기랄까? 아까 거기 한 근은 안 되지, 남자. 안 되죠. 한 근에서 한 팩을 먹었어. 네 팩인데. 이제 밥을 안 먹어? 뭔 약을 먹어? 무슨 약이겠지만. 너무 피곤하다 이제. 와. 그럼 잘 먹었다고? 네. 아유. 잘 먹었다고? 진짜 그러기야? 멸장? 응? 그 부서 먹었어? 안 부서 먹었어? 먹고 있듯이. 아이고, 딱딱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